아무래도 버스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이. 하이. 이번 정류소는 도래을 마을 이안마역 가기 위해서 학교에 배낭을 메고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가방도 들고. 저는 이제 가방을 친한 언니 집에 가고 수업을 가볼 겁니다. 사람들이 저만 봐요. 말은 못하지 않아.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를 닦고 출발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여기는 게스트하우스처럼 공항에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서 샤워를 하거나 짧게 새벽에 잠을 자고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급하게 샤워를 하고 저는 다시 갑니다.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했지. 지금 방콕 공항에 아침에 도착해서 씻고 나왔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 저는 이걸 타고 만달레이 시내로 갑니다. 흥정을 했습니다. 아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나네요. 38도의 위험. 지금 버스를 아무거나 탔더니 저밖에 없어요. 그 심지어 문도 닫지 말래. 에어컨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즐거워요. 아무래도 버스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더운데 이 상태로 한 시간을 가야 된다. 예, you can sa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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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여기가 제 방입니다. 생각보다 게스트하우스 너무 깨끗해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치세요. 라, 넌? 무슨 매야 돼요? 스몰. 야. 왜까봐? 잘 썼습니다. Say hello to my camera. Yeah.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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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you come from? Korea. Korea. Oh. Yeah. Kore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 지금 제가 모자를 가지고 왔는데 가방에 넣을 수가 없는데 헬멧 써버렸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모자 한번 갑시다. 휴. No? This is better. You can hot. This is the face. 아, okay, okay. Yeah. Next time. Yeah. 너무 맛있어. 저런 거 보면 하나하나 다 엄청 정교해가지고 진짜 뭔가 경이로운?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요. 별 뜨겁겠다.
신비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명상을 하고 있어서 떠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왠지 숙연해진 그런 분위기. 동화 속에 온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대리석이 달궈져서 발이 너무 뜨거워요. 곳곳에 새 둥지가 있는지 사원 전체에 새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요.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진짜 최고인데.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너무 눕고 싶어요. 하지만 새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은 좋구만.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지요. 호잇. 너무 힘들어서 아저씨랑 쉬고 있어요. 저희 택시, 아니 드라이버 아저씨입니다. 드라이버 아저씨, 모터바이크. What's your name? 설린. 설린? Yes, 설린 아저씨. 콜롬비. 여기를 들어갈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사원에 왔는데요. 여기는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그런 예쁜 사원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안 보이네. 사진에서 보던 그런 예쁜 모습입니다. 여기서 좀 쉬다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냥 사원은 3개 정도 봤으니까 더 욕심 부리지 말고 방으로 가서 일몰을 볼 준비를 할 겁니다. 화이팅! 여러분, 여기는 산다모니 파야예요. 여기는 나시를 입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디건을 입었지요. 짜란. 뭔가 책에서만 보던 곳을 여기 와서 진짜 보고 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신기한데 너무 더워서 그것만 누리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세상 먼지를 제가 다 먹는 중입니다. 기사 아저씨가 저 여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려주고서 6시 반까지 오라고 그러네요. 더 이상의 소통은 영어가 둘 다 안 돼가지고 불가능하고. 여기 나무 엄청 크죠? 슈! 아, 예쁘다. 민글라바. 아까 분명히 해가 지고 있었는데 지금 해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저기에 갈 자신이 없는데 지금 이 난간도 없는데 갈 수 있을까요? 와, 진짜 멋있다. 15? 언니 예뻐요. 그냥 만나봤습니다. 만나서